네, 트래블 버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행 안전 권역 지정된 국가 몇몇 국가가 있는데 어제 정부가 트래블 버블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고넨커는 여름 휴가 계획 있나요? 당연히 있는데 네. 네, 뭐 언제 갈지는 아직은 가늠 못하고 있어요. 장소도 아직 가늠 안 되고 있고요. 국내도 좋은 곳이 많아서. 네. 그래요. 그런데 해외도 네. 좀 나가고 싶다. 이제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한테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은 네.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제 이 관련해서 내용을 냈는데요.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도록 이 방역이 안전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네. 이 트래블 버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행 안전 권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 관광객이면 상대국 입국을 하거나 또 한국에 귀국했을 때 2주간 했던 그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후보 국가로는 한 5개 국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 괌, 사이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행이 된다면 이 한국과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할 때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서 유입된 사람과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항 편수는 주 1, 2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 정도로 가정했을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를 통해서 여행을 할 때는 접종 증명서라든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또 입국 후에도 여러 그런 검사 절차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트래블 버블이 시행이 된다라면 여러 기대감들이 지금 산업계 곳곳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단체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체로 할 때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런데 사실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추진하는 배경도 있을 거고요. 기대 효과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도 시행 배경으로는 정부 쪽에서 7월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11월에 집단 면역 달성과 연계해서 국제 이동에 대한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집단 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이 현 시점에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라고 이것을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제도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업체 측면에서는 관련 업계에서 이제 활기를 예상을 하고 채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항공업계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노선을 이런 승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편을 한다거나 항공편을 재편한다라든지 움직임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수화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쪽도 활기를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투어 쪽에서 협정 체결에 맞춰서 선보일 여행 상품을 벌써부터 계획 중이라고 하고요. 또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올 하반기부터 늘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이 여부를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단체 관광에 한한 것이라서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개별 관광에 대해서도 좀 밑장이 풀리길 원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면세점 업계도 역시나 살펴볼 것이 지금 롯데랑 신라 쪽, 싱가포르나 태국, 푸켓 일부 공항에서 지금 이 면세점을 운영 중인데 마케팅이라든지 손님 맞이 준비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백신, 아까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셨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측면에서 좀 국내 이 국민들은 좀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대한항공 또 뭐 최근에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하신 하나투어도 그렇고 상승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수혜주 그러면 뭐 항공, 여행, 면세 쪽 어떻게 볼까요? 네. 코로나19로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 또 이제 수혜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종별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이 항공 쪽 보시면 직접적인 출입국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행도 역시나 항공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좀 타격 업종이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개별 관광까지 확대가 되고 트래블 버블 국가가 확대가 된다면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관련 종목들이 언급이 됐고요. 또 이에 면세 사업과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카지노, 호텔, 리조트 이렇게 레저 관련 종목들 수혜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조금 시장에서는 이런 쪽이 사실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투자 전략이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최근 좀 많이 올라온 편이 있죠. 네. 그래서 업종별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주가 전략,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선 반영이 좀 강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면세 업종이라든지 여타 코로나 타격 업종보다는 좀 강하게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이들 업종보다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개별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권도 있고 해서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과거와 다른 모습을 시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이 됐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면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역시나 꽤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만 좀 출입자 수가 실제로 증가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그래도 여행이나 항공 쪽보다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신한금투 쪽에서는 이 호텔신라 관련해서 이 외국인 매출이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수순이고 향후 또 이런 출입국자 수가 실제로 증가를 한다라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이 됐고요. KB증권 쪽에서는 레저주 중에 파라다이스를 또 탑픽 종목으로 꼽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